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도리TV입니다. 오늘 먹어본 음식은요, 한번 빵을 준비해봤어요. 피자빵, 인절미빵, 에그타르트, 초코, 뭔지 모르는 거, 마카롱, 케이크. 이거 먹물 치즈빵인가? 그거고요. 이거는 초코쿠키. 이렇게 준비해봤고, 음료는 바나나 우유. 아씨, 서울 우유. 이렇게 세 개 준비해봤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역시 피자빵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겉부분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살짝 식긴 했는데 진짜 피자빵은 나이 먹어도 맛있네요. 아, 에그타르트 먹어볼게요. 역시 빵의 노유예요. 빵 먹으면 목 맥혀. 먹물 치즈, 3단 치즈. 겉은 좀 탔다. 종류가 다른 건가? 이게 오랜만에 빵 먹어서 그런지 저도 맛있어요. 이거 케이크가 케이크인지 빵인지 모르겠는데 봐요. 위에 딸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따다다봉. 어떻게 먹는 거지? 일단 위에 딸기부터. 칼 좀 갖고 올게요. 칼. 띵. 자. 오. 칼이 너무 작다. 바삭바삭하게 썰려요. 어떻게 먹는 거지?
차라리 조각 케이크 먹을 걸 그랬어요. 맛은 있다. 이거 쿠키, 초코 쿠키 한입 베어물었어 이미. 죄송해요. 와, 바삭바삭한데 쫀득한 부분도 있어요. 원래 그런가? 역시 초코 먹다가 흰우유 먹으니까 초코우유 맛.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단데 되게 맛있다. 맛있게 달다. 초콜릿이랑은 다른 느낌. 얘는 살짝 좀 느끼해서 반만 잘라서 먹을게요. 이건 너무 달고, 근데 맛있게 달지만 이때 치지 않네요. 진짜 속에도 들었구나. 이거 되게 먹물 치즈 빵. 빵 식감이 되게 특이해요. 이건 뭔지 모르는데 이뻐서 한번 사봤어요. 무슨 삼각형? 이건 뭔 빵이야? 손이 이렇게 들었어요. 보이시나? 뭐지? 아몬드 향인데? 아몬드 그 뭐지? 시리얼 그 맛이랑 비슷한데요? 오늘 떨어진 당 다 채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망의 인절 빗방. 얘도 밥만 먹겠습니다. 부질 것 같아. 자, 인절 빗방 반쪽 안에는 들은 게 없고요. 있나? 오, 있다. 근데 아몬드 계속 씹혀요 입에서. 와, 깜짝이야. 콩가루가 한 입에 입에 다 들어오는 거. 수저로 먹었을 때?
이빵 엄청 뻑뻑해지고. 자, 그러면 이것도 보류. 다양하게 먹어봐야 되니까. 자, 이 중에 하나만 먹겠습니다. 골라주세요. 너무 말하면은 오늘은 거의 다 초코 쪽으로 먹었으니까 이놈이 초코색, 초코색, 보라색, 초코색. 제가 아는 마카롱 맛이 아니에요. 그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콜릿인데? 그냥 마카롱 맛에 딱딱하고 찐득하고 그 특유의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끝. 얘는 다음에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직한 제빵소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달고 단 것만 사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샀어 내가 먹는 거에 비해. 큰일 났어. 절대 버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